전 무조건 먹는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그러니까요. 제로 칼로리. 오 마이 갓. 저 오늘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 국룰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맞추면 안 돼. 안 돼. 반판 할까요? 이렇게 물어. 약간 제가 그 너무 어색한 눈치를 너무 싫어해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독일에서 온 이나이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온 레오입니다. 오늘은 외국인들 절대 모른다는 한국인들의 국룰을 봐보겠습니다. 아까까지 몰랐어요. 레오한 씨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국룰이 이제 콩글리시로 한국만의 규칙이 있는 거야? 네. 아, 콩글리시 혹시 힘들어요. 게임을 많이 해야 돼요. 타전의 막걸리. 그거 맞아요. 인정. 아, 이렇게 하나요? 네, 저 알아요. 지금 친구들이 많이 피운 날에 타전의 막걸리 막 먹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선생님 오셨죠? 저는 뭐 예. 자주 먹죠, 막걸리는. 비오는 날에. 아니요, 한국 문화 아니에요? 국룰 아닌가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그런 거 아닌가요? 비 오는 소리랑 기름 튀기는 소리랑 비슷해서. 와, 소름. 뭔가 좀 맞죠? 아,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똑같죠? 하나도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식당에서 비가 안 내리는 날도 따로 이제 비 내리게끔 그런 장치를 하더라고요. 진짜요? 느끼면 느끼라고? 네, 느낌 그 소리만 들으라고. 와, 역시. 독일에서는 없어요. 독일에서는 약간 비 오는 날에 뭐 이제 국물 같은 거 없어지고 그래서 뭐 비 오는 날에 뭐 특이하게 뭐 하나 먹는 거 없어요. 핀란드는 사실 일단 튀긴 음식을 잘 안 먹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건 없을 것 같은데 핀란드에서 비 올 때는 그 국물 같은 거? 아. 찌개? 탕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먹어요. 한입 안 먹음. 아, 이게 한국에서 그거잖아. 이거 알아요? 뭐야, 한 조각 한입 안 먹음? 왜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 왜 안 먹어요? 음식이 있는데 딱 한 입이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먹을지. 저 항상 먹어요. 항상 먹는. 저 항상 무조건 먹으면 되는데. 저는 항상 안 먹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항상 하나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가 나가. 아, 혹시 안 돼요. 저 그러면 물어봐요. 혹시 이거 드시는 분 없으면 제가 드실게요. 하면 있으면은 그러면 아 그럼 반반 할까요? 이렇게 물어. 약간 제가 그 너무 어색한 눈치를 너무 싫어해서 항상 물어봐요. 어머 레오 씨 이거 먹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아 그럼 반반 하자. 아니면 싫어요? 아싸 내가 먹는다. 그렇게 무조건데 왜 이렇게 눈치 보이는지. 아 근데 물어보기는 해요. 그냥 먹자. 저 물어봐요. 혹시 이거 먹어본 사람 약간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약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안 남기고 가면은 뭔가 식당 입장에서는 맛있겠지. 부족했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남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너무 부끄러워. 저 이렇게 한 번도 생각도 그렇게 없는데. 이제 배려를 하는거나 아니면은 와. 그런 이상한 걸 들었는데 마지막을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뭐?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들의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안 먹는 분들도 있고. 왜? 아들 낳기 싫어서? 아들 낳기 싫어서. 마지막 걸 먹으면 살찐다. 아 그쵸, 그런 것도 그거 눈치, 그 사람들 눈치 아니에요? 솔직히 먹고 싶은데 안 먹어서 살찐다. 너가 먹었으니까 내가 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무조건 먹는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그러니까요. 제로 칼로리. 맛있으면은 제로 칼로리잖아요. 오늘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 혹시? 그 삼겹살에 소주는 베이식이잖아요. 그거 사람들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옛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좀 더 센 걸로 삼겹살을 같이 먹고 있어요. 어떤가요? 양주 같은 거? 저 삼겹살 소주 좋아해요. 소주는 숙취가 너무 심해요. 아, 라면에 김치. 오, 김치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외국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는 게 그러니까요. 라면이 이미 매운데 왜 굳이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어요? 저는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이랑 김치는 먹는 적이 없었어요. 김치는 약간 반찬으로 다 나오잖아요, 음식점에서. 근데 라면이랑 김치는 한번 먹어봐야겠다. 저는 아마 그 식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꼬들꼬들한 라면 먹으면서 이제 그 아삭아삭한 김치를 같이 먹으면 뭔가 조합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집에서 끓일 때는 일단 그 국물을 우려내요. 다시마랑 멸치를 넣어서 한 5분 정도 우려내가지고 빼고 수프랑 그 넣고 끓이다가 면을 넣어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한 1분 전에 계란 넣어서 풀면은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알죠. 그거 먹는 후에는 무조건 볶음밥을 하신 거죠. 저 되게 좋아요. 저 이거 무조건 가면은 식당 가면은 무조건 볶음밥 먹어요. 저 볶음밥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서 하나예요. 우리 항상 삼겹살 후에는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닭갈비 후에 닭갈비 후에는 이제 치즈랑
이렇게 밥을 이렇게 굴면서 하는 건데 와 닭발 먹고 볶음밥 와 제일 좋아요. 와 그거 진짜 치즈랑 같이 넣으면은 거기 하트 모임 있잖아요. 그거 친구들이 이제 거기 식당 가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문화를 잘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볶음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쭈꾸미 먹은 다음에 볶음밥을 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 조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 날치알 좀 넣고 김이랑 해가지고 그 양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진데레? 10초 준다고 할 때 친데레 마냥 땡까지 주죠. 아 그러니까 10초 준다고 하는데 좀 더 시간을 준다 여유를 준다는 12초? 느낌. 아 친데레는 알죠? 아니요 친데레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하는 척을 하는 거. 아 오케이 네 이거 땡까지 핀란드에 사실 친데레 같은 건 없어요. 저희는 뭐 관심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그쵸 우리도 없어요. 이거 직직 말하는 건 편이라서 이렇게 틀려서 원래 마음이 바른데 이제 틀려서 말하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친구들도 항상 한 4개 5개 이렇게 한 번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한 장은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저 생각에 한국 휴지가 너무 얇아서 그래요. 이렇게 얇은 휴지가 한국에 와서 약간 중독 먹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독일에서 한 이 정도 큰 거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그 화장실에 쓰는 휴지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처음 와서 너무 신기했어요. 핀란드도 되게 두꺼워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게 이제 한국은 나뭇잎이에요. 아~ 그러니까 신문처럼 되게 얇은데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저 그거 해요 이제. 이제 생각해보니까 친구들 물어봤는데 한국 와서 약간 좀 바뀌었던 행동이 있는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박수요. 그래서 독일에서 가면은 저 친구들이 너 왜 박수 쳐? 박수 치는 이유가 뭔데? 이러고 아 이거 한국 사람들 하는 거. 저희는 박수를 치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멀티플레이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웃으면서 박수 친다는 게 못해요? 어렵지 않아요. 해봐요. 어렵지 않아요. 3초. 그거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약간 세계적인 룰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도 free seconds 줘요. 딱 하나 세 먹어. 괜찮다. 그쵸? 핀란드도 있어요. 아 그거는 배웠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그 사회적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사회적 거리 그거 그거 아니고 사회적 사람들이 원래 이게 지하철을 약간 보면은 무조건 일단은 옆 차례들 이제 끝에 놓는 차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자리하는 거예요. 약간 내가 먼저 맨날 첫 번째 사람인데 가운데 앉지 않고 옆 차례에서 먼저 앉아요. 이거 약간 뭔가 사회에서 약간 행동인다고 들었어요. 다 세계적인이에요. 핀란드가 좀 심해요. 저희 개인주의적인 나라라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게 중요해서. 버스 탈 때도 항상 옆자리를 비워서 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리가 비었는데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 우리는 붙어있는 거 싫어요. 지금 너무 붙어있어요. Too much. Oh my god, 저 오늘 했어요. 오늘 아침에 국룰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눈 맞추면 안 돼 그렇게 맞아요. 다른 버스 다 저한테 조금 왔는데 제가 Oh my god, 아니 저 버스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핸드폰 봐요. 핸드폰 보고는 저 버스 보면은 아 잠시만요 이런 거 해요. 전화하는 거 되게 클래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버스는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뭐 규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버스마다 항상 정류장에 세우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해서 아 그래요? 아 무조건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 해서 아 진짜요? 와 약간 좀 미안해요. 타려고 하지도 않는데 멈추니까 저 항상 피해요. 무조건 피해요. 딱 봐도 저 봤다 아닌데 핸드폰 보자 아니면 백하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일단 핀란드에서는 안 세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손 흔들거나 인사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세워주거든요 버스가. 우와.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다 흐트러졌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돕겠다고 와서 주워주고. 아 이거 좋은 국룰이네요. 그거는 몰랐어요. 약간 마스노도 독일 약간 비슷하긴 해요. 없는 국룰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하니까 뭐 이런 걸 실제로 다 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단 그 서로 간의 간격 두는 거? 그런 거 있고 아마 저 생각에는 핀란드랑 독일도 비슷하긴 하고 같아요. 특히 그 아까 그 지하철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개인 이제 공간 필요해서 그건 아마 무조건 있는 국룰인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무조건 여기 옆 자리가 있는데 제가 무조건 내 옆에 앉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또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독일에도 국룰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국룰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